도시락. 이번에 잘 갔다 왔어. 도시락 싸왔어. 채연이가 쌌지? 내가 쌌는데. 채연이가 쌌어? 지난번에 채연이가 싸다던데 오늘 아빠가 쌌어. 예. 바로 들어간다. 도시락 싸온 생색도 못 내고 창희 씨 머쓱하게 되돌아갑니다. 그래도 아내는 그 덕에 남편과 딸의 마음이 담긴 최고의 영양 도시락을 챙겼습니다. 엄마 방에 몰래 편지를 숨겨놓고 자면 엄마가 정말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죠. 자, 오늘 한번 시도해봐. 약속이야. 근데 좋았습니다, 우리 집에는 엄마 방, 아빠 방 따로 없는데. 그런 비밀을 다 폭로하면 어떡하니. 예.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의 논술 수업 시간.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나온다. 어머야.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은 건지 글짓기 능력이 뛰어난 채연이도 한켠에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. 채연이가 잘 썼나 한번 들어볼게요. 일어나서 발표해 주세요. 큰 소리로. 아빠는 가수. 우리 아빠는 가수다. 그런데 우리 아빠가 가수라 말해도 못 믿는 오빠가 하나 있다. 우리 아빠는 가수야 늘 맨날 말해도 계속 뻥이라고 하는 얄미운 오빠다. 아빠를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일이 또 언제 있었던 건지 글로 그 마음을 풀어내는 딸의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. 그래도 놀아줄 때가 더 많다. 그래서 너무 좋다. 아무도 안 믿어준 오빠 누구예요? 여기가 좀 이상한 그 오빠예요? 자, 오늘의 또 숙제. 무명이 아직은 현실이기에 딸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일. 그 답답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더 열심히 노력할 방법밖에 없음을 압니다.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녹음 스케줄이 잡혔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창희 씨와 함께 합니다. 라이브 동감. 오늘은 이창희 씨 나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창희입니다. 25년의 가수 생활을 한 그도 세상으로 통하는 방송 앞에선 신인의 자세가 되는데. 방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다운타운과에서 통키타와 함께 시작을 한 게 먼저였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생활이 4집 앨범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 생활이 제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. 4집 앨범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뛰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가수인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의 노래가 사람들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.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. 감격이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기운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운 듯합니다. 나 이창희 씨의 노래 사람이 좋다.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사람이 정말 좋아져요. 바로 받자마자 가사를 받자마자 바로 곡을 붙였어요. 그래서 정말 한 5분 만에 한 10분 만에 이렇게 나온 노래예요.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왔는지. 지금 그는 지난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보상을 받는 듯 마음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는 듯하는 기분입니다. 자,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. 네. 예, 기죽지 마시고. 네. 그러라고 이루어되는 노래지 이 노래가. 예, 그래서 만든 노래죠. 네. 기죽지 않으려고. 그래요. 이창희 씨의 발전된 모습 계속 기대하면서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도 이창희 씨를 많이 기대하고 또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아마 영원히 그 스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이 빌어 주실 겁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존심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창희 씨. 굳건히 지켜내고 있던 자신에게 기회를 준 감사함에 한 걸음 더 당당히 나갈 것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에 그는 아무도 없는 방송국을 돌며 그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.
간절한 마음을 털어내고 기댈 곳이 필요할 때면 아내는 저를 찾습니다. 그녀가 가방에서 창희 씨의 앨범을 꺼내 불상 앞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.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홍보에만 전념한 지 1년. 그녀는 감사하다 기도를 올립니다. 1년이란 세월을 이겨내게 해줘서, 그리고 그의 노력에 작은 무대 남아 기회를 주셔서. 아직은 보이지 않는 희망의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.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저렇게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. 이상희 씨 재능이, 나는 정말 노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고, 그래서 평생 노래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.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싶어요. 마지막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어야 될 때, 그래서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. 기도해 주는 일. 하루에 한숨을 돌린 초저녁, 낯선 앨범 한 장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. 이거 선물 문현숙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어요. 감사합니다. 예쁜 거 봐주세요. 잘 나왔나? 딴 분 앨범을 드리세요. 아, 이창희 씨 작곡, 강재현 작사, 다른 분 음반을 내게 됐어요. 네. 나왔고 오늘 또 새로운 분 녹음하고요. 저희들이 이제 써놓은 노래들 중에 이제 좋은 노래들을 저희가 다 못 부르는 거를 주변에 있는 동료 가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봉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. 나눠드리겠습니다. 무료로. 한 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창희 씨는 녹음에 집중하는데. 지켜가 너무 길어. 이 사람을 지켜 주세요. 이렇게 가는 거야. 알았지? 무슨 이제 감정선 하나까지도 완벽히 전달해주고 싶은 그입니다. 제가 만든 노래인데 또 어떤 다른 가수가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너무 사실 어찌 보면 가슴 벅찬이 될 수도 있어요. 아름다운 노랫말에 구성진 노래가락이 어우러져야 하나의 유행가가 탄생하듯 지금의 창희 씨 부부의 삶도 어쩌면 먼 훗날 유행가가 되어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하고 진실을 많이 연습해야 되거든요. 몇 시에요? 많이. 아, 이거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거는. 그러니까 쟤도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게 또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.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. 너무 잘한다, 노래 잘한다. 응? 그렇게 해가 진 뒤에야 한 곡의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. 파이팅! 잘하고 있어. 운전 조심하세요. 보세요. 수고하세요. 네. 음악으로 시작해 음악으로 마무리되는 이 부부의 하루. 피로에 지쳐 혼자 떠드는 라디오에 기댄 채 집으로 향하는데. 이창희의 노래입니다. 사랑이 좋다. 어? 사랑이 좋다 나온다. 우와. 바로 어제 녹음한 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. 사람이 좋다. 너무 좋아요. 제 노래가 이렇게 라디오에 나온다는 게 아, 정말 가슴 막 뿌듯하네요. 이창희 노래가 라디오에 나와요. 들어보세요.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명이란 어둡고 긴 세월을 함께 견뎌준 가족.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그에게 화려한 조명이 되시고 열렬한 갈채를 보내는 팬이 되어주는 아내와 딸이 있기에.
빛날 수밖에 없는 그는 가수 이창희입니다.